자, 앞 돌리기입니다. 안으로 돌리게요. 자, 강한 타격입니다. 자, 만들어냈고요. 이용기 선수의 이번 해법은 하단 당점을 이용한 가벼운 터치가 아니라 중단 당점을 이용하고 밀리지 않게 파워 스트로크를 네. 만들어냈어요. 이게 바로 이용기 선수의 특징입니다. 자, 각 세트별로 산재 득점은 모두 이용기 선수가 따냈는데요. 1세트는 이용기 선수가 가져가고 2세트는 팔라죠. 마지막 3세트 승부. 넣어치기. 네. 자, 2점짜리. 저 좁은 틈에서 내공의 속도에 맞는 밀림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자, 끌어서 바깥으로 돌리기 길게 뽑았습니다. 4점. 키스가 없었던 바깥 돌리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가는 포쿠션이 맞는 방법이에요. 너무 짧게 진행이 됐고요. 네. 3이닝 연속 공타에 팔라주언 얇게 컨트롤했습니다. 네, 좋아요. 첫 득점 3세트. 얇게 컨트롤하고 내공의 속도를 적당히 빠르기만 유지해주면 저렇게 코너의 꺾임을 이용해서 길게 만들 수 있었던 공격이에요. 팔라전 선수 비껴치기 코너를 좁게 돌아섭니다. 잘 만들어냈어요. 마지막 세트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회전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앞으로 밀려나가는 그 밀림으로만 각을 잘 잡아냈어요. 네. 연속 득점. 자, 투 뱅크로 네, 끌고 내려왔죠. 자, 일단 뭐 팔라준 선수 이제 시동이 걸렸어요. 그렇죠. 3세트. 자, 흐름 좋게 조금 전에 있었던 투뱅크죠. 이 투뱅크는 일목적구에 걸리는 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워만 준다면 네. 매우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비껴치기 네, 잘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네, 불타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뒷심 좋다라고 얘기를 한 팔라준 선수인데 지금이 딱그 타이밍이고. 자, 이용기 선수 한점차 추격. 자, 코너까지 뺐습니다. 네, 득점. 네. 두 개의 목적구가 저렇게 있을 때 일목적구가 이목적구 쪽으로 갈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얇은 두께가 사실 6이닝 접어들고 있고요. 1점. 잘 들어왔어요. 네, 차분하게 잘 해결했습니다. 일목적구에 움직일 수 있는 두께에 맞는 정확한 회전량을 잘 찾아냈어요. 네. 자, 이거 고민되죠? 빨간 공 오른쪽 옆 돌리기와 노란 공 원뱅크가 보입니다. 자, 원뱅크.
위험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발라준 선수 여기서 지금 치고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원뱅크가 쉬워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목적구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기 네, 때문에 탈라준도. 돌리기 길게 자, 여기서 키스 타임 잘 뺐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네, 득점으로 연결. 파이브 쿠션으로 돌아올 때 일목적구와 서로 비껴가는 저 형태를 잡지 못하면은 부담스럽게도 쓰리 쿠션으로 직접 볼 수밖에 없고. 키스 빼고 나온 키스도 빼고 대회전. 지금 팔라준 선수가 3이닝 연속 공타. 자, 4이닝 만에 득점을 풀어냅니다. 발라준 선수가 한발더 먼저 도망을 갑니다. 팔라준 선수 5점 남겨놓고 있고 이용기 선수는 3점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고민이 충분히 있는 배치예요. 빨간 공 오른쪽 왼쪽이냐를 따져야 되거든요. 자, 옆돌리기. 나쁘지 않아요. 자, 득점 갑니다. 3연속 득점에 11대 7. 이제 남은 점수는 넉점. 자, 지금 찝은 지점이 아마 쓰리 쿠션으로 예상이 돼요. 네. 자, 삐껴치기로 득점 갑니다. 4연속 득점. 점점 점수를 좁히고 있고요. 매치 포인트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레일 위에 브릿지. 이용기 선수. 자, 네. 돌아서면서 득점. 두 점짜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발라준 선수가 시작을 하니까 용기 선수도 또 맞불에 대응을 하네요. 네. 자, 쓰리뱅크 두 점짜리로 지금 만회를 할수 있을지. 자, 네. 들어갔어요. 계속되는 짧음의 그런 현상을 느꼈기 때문에 충분한 회전을 주고 내공을 최대한 활발하게 이동을 시켰어요. 네. 자, 쓰리뱅크 들어갑니다. 이제 한점차 추격인데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스트로크로 짧게 네. 보냈는데, 아, 다행히 득점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잘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득점이 실패가 되면은 그 이상한 분명한 건뭐 정신적인 부담감도 있겠지만 공 배치가 전부 계속 까다롭게 오고 네. 있어요. 네. 자, 뒤로 살짝 긁어주고 넘어갑니다. 맞춰냅니다. 정교하게 각대 각으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화려하게 그냥 밀려 들어가는 네, 본인의 지금 두점 마무리, 석점 마무리. 누가 더 빠르게 진행될지. 바깥으로 쭉 내려옵니다. 자, 득점 연결됐고요. 이제 매치 포인트 팔라준. 기나긴 승부. 나쁘지 네. 않아요. 마지막이 보입니다. 그렇죠. 나쁘진 않지만 노란 공의 움직임이 내 공과 만날 수 있는 함정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자, 키스 돌았고요. 피했어요. 자, 내려갑니다.
자, 득점 마무리 팔라존 15-12. 자, 두 점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정말 힘든 경기를 이겨냈습니다. 네. 아, 이 승리를 따낸 팔라존 선수뿐만 아니라 이거를 극복해 내려는 의지를 이렇게 불사질렀던 이홍기 선수에게도 같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홍기 선수가 1세트를 가져가고 팔라존 선수가 2세트. 자, 마지막 3세트도 아주 접전이었어요. 맞습니다.